계세요. 누구 오셨나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사인맨 신현식입니다. 사인맨이요? 네? 사인맨이요? 아니, 아니요. 왜, 저기... 우리 동네 분들 사인 좀 받으러 왔습니다. 사인 받으러 오셨다고요? 예. 아니, 잘못 오신 건 우리 뭐 산 거 없는... 뭐 샀어요? 그러게. 우리 뭐 산 거 없는데 무슨 사인을 받으러 와요?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서명, 사인. 이게 이제 한 100분의 1밖에 안 갖고 나오신 건데도 네. 정말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보기 힘든 분들 사인이 직접 자필로 사인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인이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가셔서 사인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설명 좀 해주세요. 어우 야 대단하다 저거. 누구누구 사인인지 좀 예. 야 저 위에부터 저기 이상한 저 암호 같은 저기 아랍 글씨 같은데요? 저 누구예요? 저 맨 위에 저거? 힐러리 여사요. 오! 네? 오! 미 힐러리! 힐러리 여사. 힐러리 여사요?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힐러리 여사 사인을? 힐러리 여사 미국 클린턴 대통령 사인을 받으러 가는데 네.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에 총리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힐러리 여사를 바꿔가지고 힐러리 여사를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로 어떻게 가셨느냐고요? 예. 그건 이제 뭐 방송사에서 클린턴 대통령 사인을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서 아 도와주신 분들이셨구나. 예, 예, 도와줬죠. 다행히도 받으셨네요 힐러리. 예, 예. 야, 그 옆에 반기문 총장도 계시고 예, 유엔 사무총장이요. 예. 그리고 뭐 박근혜 예. 전 대표도 계시고 아, 예. 와, 대통령 사인도 있어요? 예. 예, 그건 대통령 되기 전에 받았거든요. 아 시장 시절에?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 밑에 글씨 써 있는데 뭐예요 이건? 예, 경복궁에 가면 예. 우리나라에서 그 노인들이 그 과거 보는 것을 재현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과거 보는 재현하는 데서 그 종이를 빌려가지고서 이명박 대통령 오셨길래 거기서 사인을 받았죠. 아, 요건 아무 의미가 없는 예, 거고. 예, 예. 예. 어우, 굉장히 그 정성껏 써주셨네요. 누구신지 알고 그때 서울시장 시절에 해주신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분이구나고 해주신 거구나. 예, 예. 예. 와. 원희룡 예, 예. 원희룡 씨는 정말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요 사인을. 예. 원희룡 의원 이름만 써놨네요. 멋지신데요? 예. 그 위에다가 했죠. 사인을 이 밑에다 중앙에다 하던 일이었는데 위에다 예. 했더라고요. 아, 또 급하게 하셨는 예, 모양이구나. 예. 예,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이회창 총재도 예. 있고요, 정몽준 대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농촌지도 오, 아, 농촌지도다세요 원래 선생님께서? 예예, 예. 농촌에 시골에 있으니까 여주에 있으니까요. 아, 또 농사를 좀 지으시고, 예, 농사 본업은 농사이시구나. 예. 농사도 짓는데 예. 86년도에 1986년도에는 예. 또 대통령이 와서 또 벼드비어졌잖아요. 그 선생님 논에? 예,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벼드비어주셨다고. 그러셨구나. 예, 쌀도 한 가마 또 청와대로 보내줘. 예, 요거는 이제 저 경기도 지자께서 예, 주신 예, 거고. 연예인으로 하면 내가 여자 궁금하죠. 와, 예. 연예인 사인 저도 받고 싶은데. 중요한 건 제게 없어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사인일 텐데. 예. 저 위에 저 시천한 것이 누굽니까? 나훈아요. 나훈아 사인이 저렇게 생겼구나. 예. 나훈아 지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언제 받으셨어요 저거? 한 97년이면 좀 오래되세요. 97년 11월 17일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한 13년 됐네요. 아니 그것도. 정말 연예인들도 보기 힘든 분인데 어디 가서 받으신 거예요? 저기 이태원에 가세요. 이태원에 거기 뭐 하고 계시던가요? 거기 저 예. 옆에 거기 사무실 있더라고요. 아 거기 찾아가셨어요? 예예. 예.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노력을 하셨으니까 정말요? 이거 저 직접 받으신 겁니까? 누구예요? 누구? 김태희! 김태희! 저를 닮은 김태희 씨! 됐고요! 한번 하셔봐! 이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 이천 우리 아들네 집에 가셨는데 예. 아 오늘 이천에서 그 아파트에 그 저 새로 진 아파트에 이제 예. 저 김태희가 온다 해가지고서 아 그 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카메라도 가져갔을 텐데 예. 카메라를 안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사인만 받고서 아유 사진을 못 같이 찍었어요. 얘는 모델하우스 그 광고 모델이라 왔구나. 예, 그래서 아주 발을 세 번 굴렀잖아요. 예, 그 얼마나 기다려서 받으신 거예요, 저? 아유, 한 두 시간 기다렸죠. 야, 이게 다 하나 하나가 정말 땀이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한 문으로 쓴 건 저 누굽니까? 요 그 악단장이요. KBS 노래자랑 악단장. 또 악단장 요 밑에 송해. 송혜 선생님. 선생님. 아, 여주에 노래자랑 갔을 때 한 번에 받으신 거구나. 네. 아, 그러시고요. 최보람 선생님도 있고, 네. 이분은 최양락 씨요? 엄맹란 씨. 엄맹란 씨. 예. 악필이시네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예.
김연아 씨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디요? 네, 여기 김연아. 어, 김연아예요? 야, 이겨낼 거예요? 네, 김연아. 이건 좀 제가 또. 어, 저도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와, 김연아 사인. 이거 아, 그 아래 있는 사진과 같이 있는 사인은 송기정 선생님 사인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송기정 어머나. 선생님 사인이. 어, 야, 어떻게? 대단한데? 어떻게 받으셨지? 그 춘천에서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가 열렸거든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인가를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예. 그래서 이제 거울 가는데 지팡이를 짚으신 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송기정 저기 선생님이더라고요. 예. 선생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아 지금 내가 몸이 굉장히 불편해. 예. 내가 집에 가서 사인을 해서 보내줄 테니까 예. 주소를 좀 적어달라 그랬더니 주소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줬더니만 일주일 후에 왔잖아요 이게 사인이. 예. 그래가지고 아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주 야, 이건 진짜 의미 있죠.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사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보니까 그러게요. 사진은 뭐예요? 또 어디요? 사진. 아 여기 사진. 예, 이분은 저기 저 8,000m 고보 저 히말라야 시, 네. 14등정 하신 분들. 누, 오. 등산가분들이시고요. 예, 등산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2004년도. 예, 2004년 10월 31일 날 오셨더라고요. 올림피아 예. 그 호텔에 갔는데 이분들, 이분도 등산 가시죠. 예, 예, 이분들은 어몽길 대장이시고. 어몽길.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또 그렇죠. 오은선 대장께서 오은선 대장이 예. 아주 생중계해 놓은 것까지 다 아주 예. 시청자들이 다 봤으니까. 조만간에 오은선 대장님 사인도 받으러 가시겠네요. 예. 예. 그리고요. 요거 다 찍어 놓으셨고 마지막으로 요거 쭉 한번 누군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요건 천하장사 이만기. 이만기 씨. 아. 예. 요거는 저기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 사인. 예. 요건 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인. 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요건 저 손봉호. 누군지 모르겠고요. 예. 요 예. 이분은요? 쟁쟁한 분들 사인을 다 받으셨네요. 학원익. 학원익. 너무 많이 받으셔 가지고 뭐가 뭔지 까먹을 때도 있죠. 장영동 목사. 예. 요 요게 아마 저인가 본데 저 뉴욕 필 오케스트라 부단장 사인으로 아, 그러시구나. 요게 이제 이소연 사인. 집에 사인지가 몇 장이나 있으세요, 선생님? 한 1500장 가까이 될 거예요. 야, 1500장. 예. 와. 16살 때부터 그걸 받았는데 예. 지금 저 나이가 65이니까 한 50년, 49년? 50년 정도? 네, 그렇게 됐죠. 야, 50년 동안 사인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정말 TV에도 많이 나오실 정도로 명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집에 그 부인께서는 좀 불만이 없으신지 집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 모습도 궁금해요. 동네 사람들 궁금하시죠? 경기도 여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 사인맨이 산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사인맨 할아버지 맞으신가요? 네, 내가 사인맨 할아버지 맞아요. 하지만 사인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틀림없죠. 들어와 봐요. 자신 있게 제작진을 이끄는 할아버지.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분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세상에나. 휘둥그레질 만큼 집안을 가득 메운 엄청난 사진들. 50여 년 세월 동안 무려 1,5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사인을 받으면서 기념으로 사진도 함께 찍어왔다는 신현식 씨. 경기도 명물 사인맨답게 일반인은 물론이고 스포츠 스타에서부터 유명 정치인들의 사진이 그의 안방 벽을 빼곡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걸린 사진이 이제 내가 사인 받으면서 이제 찬스가 날 때마다 이제 사진을 같이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방이 좁아가지고서 이 집이 좁아가지고서 더 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더 걸 수가 없다고 갖다 좁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집을 짓던지 이러면 다 사진을 걸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은 못 건다고 사진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만 이렇게 보관하시고 사인 받으신 거는 어디에다가? 아, 진짜 내가 사인 내니까 사인은 지금 저 보물 창고에 지금 그 사인이 거기 있지. 사인만 보관하는 보물 창고가 있다고요? 무슨 보물이라도 숨겨놓은 듯 사인만 꽁꽁 숨겨놓은 할아버지.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모은 사인입니다. 1,500여 장에 달하는 이 사인은 16살 때부터 모은 할아버지의 50년 세월 추억이기도 합니다. 사인 받은 거 보면 어디서 받았다는 것까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든지 뭐 일이 별로 억울해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이 사인을 가끔씩 꺼내다 봐요. 그러면 그 다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아주 사인 받던 장면이 다 떠올라요. 이 보물이에요 이게. 어린 시절 시작된 이 취미는 백발이 다 된 지금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는데요. 이번에 낙하산에 죽었어요. 백발이 다 됐을 거예요.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인은 없다. 성남 시장 이대업장. 우리나라 최고 요리사들 사인. 가장 아끼시는 사인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그 소련 연방 공화국인가를 붕괴시킨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리고 소련 대통령 사인을 이제 좋아요. 그래서 가장 아끼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냥 밀려도 나고 걔도 사인 받으려는 눈치를 대통령이 최고다 가져오라 해가지고서.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저 사인을 기분 좋게 받았지요. 세계의 대통령들 사인까지 받는 그. 그런데 사인맨도 못 받은 사인이 있다고요? 엘리자베트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걸 알고서 내가 이제 이틀 휴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찬스가 한 군데 농산물 공판장에서 찬스가 나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내 앞에 이제 사거리 앞으로 왔길래 이제 한 5m 앞에 왔길래 내가 이제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펜하고 이제 이렇게 쫙 가지 나가서 뒤에서 꼭 붙잡아 가지고서 못 받았잖아요. 영국 여왕은 옆에 왔고 뒤에 난 급해 그래서 사인 그랬더니 영국 여왕이 너 그래서 안 했어. 하지만 그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법. 오늘도 사인을 위해 길을 나서려는데 나가기 전에 꼭 챙기는 준비물이 있다고요. 가방 속에 내용물이 이제 사인 받을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챙긴 거거든요. 사인 받을 수 있는 사인지 이게 천년 가는 게 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받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펜이 이제 제대로 챙겨졌는지 안 챙겨졌는지 이제 어디서 이제 사인펜. 이저 매직 외국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을 때는요 붓펜을 주면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붓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불이 붓이 휘청휘청 해가지고서 고개를 끼아웃뚱끼아웃뚱 흔들거든요. 카메라는 이제 언제 이제 사진을 찍어야 할지 모르니까 이건 이제 항상 이제 카메라를 챙겨가지고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사인맨이 뽑은 베스트 5 사인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5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4위,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3위, 대한민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쓴 마린보이 박태환. 2위,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메달리스트 김연아. 영예의 1위.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켜준 국민 영웅, 거스 히딩크 감독. 야, 정말.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라서 받는 게 아니고 인물 위주로 저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인물이다라면 이게 그 가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펜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게요. 그러려면 네. 누구를 만나서 사인을 받으려면 사전 준비 같은 것도 따로 하실 것 같아요. 항상 그 가방 안에 그 한지하고 예. 그 매직 펜 또 붓펜 또 볼펜 이런 게 다 가지고 다. 네. 맞아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준비를 하셔도 이제 누가 어디에서 언제 나타난다 그걸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5시 뉴스부터 듣고 이제 신문도 보고 네. TV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인사동정 같은 거 살펴보면 네.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예. 카렌다에다 딱 표시를 딱 해놓고도 몇시 어디 간다 해요. 그리고 고 가방 메고 딱 나가시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사인을 받아도 이렇게 딱 일일이 아까 봤죠. 그럼요. 동양 사람은 붓펜, 서양 사람은 그 사인펜 딱딱한 거 이래야지 어디 가서 사인하려고 하는데 대충 이거 이렇게 붓기도. 그 맞아. 여기다 나는 여기 라면 박스, 라면 박스. 골판지. 어.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펜도 없어. 나보고 펜 내놓으래. 펜 다 갖고 다니니? 안 갖고 다니니 뭐 갖고 다녀? 나는 제일 심한 데가 어디에 떼야 될는지 알아요? 어디요? 목욕탕에 갔는데 어머나. 홀딱 벗고 탕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왜 그 생수 먹는 거 이렇게 훅 불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죠? 예. 그걸 갖고 여기에다 해달래. 종이컵에다가. 차라리 침을 뱉고 가라 그래. 왜 와서 그 사람 건드려 그래. 그것도 예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사인한 마음이 나게 만들어줘야죠. 그럼. 그러니까요. 아니 예. 근데 저 화면 보면서요. 홍명보 씨의 사인을 받는 거 너무 부럽던데 저는 사실 가수 이승기 씨의 팬이거든요. 이승기 씨 사인 너무 받고 싶은데 옥사나 씨는 받고 싶은 사인 없어요? 저는요. 비랑이요. 2PM이 니꾼 사인을 너무 받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아니 근데 2PM, 비 이런 가수들 사인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이고 젊은 그런 가수들은 진짜 힘들어요. 모두가 모두가 뭐 수십 명씩 따라붙어가지고 백 돌려싸고 네. 그쵸 요즘에 또 자동차가 이동을 해도 자동차 거지 이렇게 돌려싸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진짜 네.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힘들겠다. 참 궁금해요.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사랑방 나와서 수다 떠는 거 집에서 몰라요. 알면은 또 호라호라호라호라 봐가지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은 집에서 이렇게 사인 받으러 다니시고 그러면은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래도 내가 집에서 할 일을 다 해놓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니까 그냥 할 일 그냥 밀어놓고 사인만 받으러 다니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농사를 얼마나 지으세요? 농사를 18마디기 지었어요. 18마디기면 몇 평 정도 됩니까? 3,600평이에요. 와! 우와! 그거 하시면서 진짜 부지런하시다. 진짜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인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네. 농사도 네. 저희 앞으로도 되고. 또 받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사인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 분이 있죠. 지금도 너무 많으신데 네, 어떤 분 사인을 대표적으로 받고 싶으세요? 신웅수라고 예. 숙례문에서 그 총지휘에는 그 지휘자 장이장님 대목장 복원하고 계신 분 남대문 역시 사인맨은 받으시다. 그분을 꼭 받아야 하고 예. 저희 거는 그런 아까 뵈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제 거는 이렇게 여쭤보죠 우리가 해드릴 아까 뵈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도 시장님 시절에 이렇게 받아놓으시고 이렇게 보면 딱 저 사람이 크게 되겠다 아니면은 뭐 그저 그런 인물이다 이걸 또 보는 눈이 이제 50년 동안 보셨으니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다섯 명 중에서 지금 마음 가는 대로 누구 사인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우리 이 사랑방 모임 네. 중에 누구 사인을 가장 가져가고 싶으신지 바로 옆에 저 있는데 이거 뭐 강요하자 누가 제일 크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받고 싶긴 다 받고 싶죠 뭐.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이 사람 사인은 정말 나중에 가치가 있겠다라는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체 다 가치죠 없어요. 네? 아, 누구를 뭐 이렇게 가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한 딱 한 명만 받아갈 수 있다 치면은 딱 한 명만 저희 드림을 지난 것이 있습니다. 너! 딱! 한 명만! 네. 자, 찍어주세요. 그럼 눈 감아요, 전부. 예. 아, 아 눈을 감아야 돼요? 눈 감으라고. 예. 아, 떨려요. 하나,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아시겠죠? 셋. 감사합니다! 아, 역시 날 줄 알아서. 아, 누가 봤는데 어떻게 봤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고요. 아. 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뵙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서 본인의 할 일을 가장으로서 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집에서 뭐라고 안 그러는 걸 거예요. 맞아요. 세상 동네 사람들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뭘 하더라도 욕 안 먹는 사람들 보면 그럼. 집에서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멋있었어요. 네. 나중에 더욱더 값진 사인 많이 모아가지고 어떤 조그만한 박물관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제 사인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때 꼭 가져가주세요. 예,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다음에 한번 대구를 찾아뵙고 한번 진짜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한번 지켜드리죠. 예. 그러면은 아, 예? 유명하신 분들 사인 더 받으면은 우리 사랑방에 한번 더 놀러 오세요. 아, 한번 또 와야죠. 그때는 예. 뭐 좀 사서 오세요. 빈손으로 왔어. 사인 받아주세요. 예, 그러죠. 예, 잔뜩 양손에 들고. 아, 그럼요.
그 한번 오세요. 꼭 놀러 오세요. 예, 예, 예. 다음에 또 놀러 오실 거죠, 꼭? 네, 예, 꼭 올게요. 오늘 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살펴가세요. 예. 예. 조심히 돌아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